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에서 말하는 최고의 귀인이죠. 이 천을 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자를 한번 볼게요. 하늘 천에 새을에 귀할 귀에 사람인. 한자만 보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안 오죠? 천을 귀인은 천간의 자미궁에 있는 천일지존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미궁이 뭐냐면, 자미궁은 큰 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입니다. 태미원, 천시원과 더불어 삼원이라고 부르면서 천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황제를 뜻하고요. 이 천일지존이 황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귀인이라는 뜻이겠죠? 네,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으면 이 귀인의 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천을 귀인이 성립하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천을 귀인은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에 있는 글자로 보는데요. 뭐 양귀인과 음귀인으로 나뉘는 하는데 임상적으로 저는 이 양귀인과 음귀인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별하지 않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간이 갑, 무, 경일 때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천을 귀인입니다. 내 일간이 을이나 기일 때 지지에 자나 신이 있으면 천을 귀인이 성립합니다. 일간이 병이나 정일 때 지지에 해나 유가 있으면 천을 귀인. 일간이 신일 때 지지에 인이나 오가 있으면 천을 귀인. 일간이 임이나 계일 때 지지에 사나 묘가 있으면 천을 귀인이 성립합니다.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으면 일단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을귀인의 글자가 연지에 있으면은 일단 조상떡이 있는 겁니다. 조부모 중한 분이 나를 도와줍니다. 월지에 있으면 부모님 중한 분이 나를 도와줍니다.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나를 도와줍니다. 시지에 있으면 자식 중한 명이 나를 도와줍니다. 육친이 아니더라도 조부모 때, 부모 때, 동급 연령대, 후배 때의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어쨌거나 천을귀인은 있기만 하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 천을귀인이 두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일간인데 뭐 여기에 해가 있고 뭐 여기에 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게을러져요. 남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의존적이 되고 자기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천을귀인이 있는데 그 천을귀인의 글자가 형충을 당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충을 당하고 있다. 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딪혀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인이 나타났다, 깨져서 사라지고, 나타났다, 깨져서 사라지고 이래요. 예,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제가 궁합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대방 사주에 나의 천을귀인이 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귀인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일간인데 상대방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다릅니다. 나랑 잘안 맞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잘안 맞고 내가 불편해서 나를 자꾸 피하고 뭐 좋은 기회가 와도 같이 하기 불편해서 나에게 양보하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을귀인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운에서 천을귀인의 글자가 들어오면 진짜로 귀인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올해가 개묘년이죠, 개묘년. 예. 개묘년. 자, 묘는 임일간이나 계일간에게 천을귀인이죠? 예. 자, 임수일간 분들, 계수일간 분들, 특히 이번 달 3월 6일부터 을묘월이거든요, 을묘월. 예. 그럼 묘가 한번 더 들어오는 거죠? 예. 일단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요 3월 6일 이후에. 다만 이 운에서 들어오는 귀인의 글자가 대운이나 이 원국에서 형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행상 나한테 너무 과한 오행. 예를 들어서 묘가 천을귀인인데 내 사주에 목이 너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작용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국에 있는 귀인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을귀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